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를 볼 거냐면요, 물권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교재 페이지 216페이지를 표하시면 됩니다. 216페이지. 그래서 입문과정은 계획은 요 물권법에서 물권법 총론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법에서 계약법 총론까지 하고 입문과정 끝나거든요. 자, 216페이지 보시면 총설해가지고 물권의 본질이 나오는데, 요 부분은 우리가 민법의 기초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기초로서. 자, 한번 생각해보죠. 일단 물권이라는 말이 뭐냐부터 생각을 해보면, 개념은 항상 어떻게 해요? 쉽게 기억하는 거예요. 물권이란 뭐냐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죠. 뭐 교재는 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물건에 대한 권리가 뭐죠? 물권이에요. 그러면 이제 항상 뭐가 또 세트로 나오냐면 채권이라는 것도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채권은 뭐냐면요, 특정인,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해요. 좀 긴가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A라는 건물,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소유권은 뭐가 되죠? 물권이 되는 거고요. 우리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1억을 빌려준 우리가 을은 갑에게 채권이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1억을 갚으라고, 돈을 갚으라고 을은 뭐 할 수 있죠?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권을 우리가 물건에 대한 권리에서 대물권이라고 하고요, 채권은 특정인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대인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중요한 뭘 할 수 있냐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강한 양도성을 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약한 양도성을 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양도한다는 게 뭐죠? 넘겨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뭐가 바뀌는 거냐면은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사람이 바뀌는 문제인데, 양도한다는 말은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어도 뭐죠?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강한 양도성을 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 지상권이다, 지역권이다, 뭐 저당권이다, 모든 물권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가 있는 거고, 소유자한테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강한 양도성을 띠는 거죠. 이에 반해서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죠? 사람의 개성이 중요한 거죠. 따라서 사람이 함부로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약한 양도성을 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임차권이 채권이라는 말은 결국은 무슨 의미를 갖냐면,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임차권이고, 따라서 임차권은 임대인,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고요, 따라서 양도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임차권이 채권이고 채권은 약한 양도성을 띠는 이유는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재 보시면은 물권의 본질에 가지고 물권의 의 나와 있고, 물권의 특질에서
지배권 밑에 1번 직접적 지배가 나오잖아요. 자, 두 번째 정리할 것은 물권은 직접적 지배, 직접 지배권이라고 해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고도 하고요. 채권은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간접 지배권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오늘 수업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요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이해하고 숙지를 하면 나중에 암기할 걸 많이 뭐 할 수 있냐면 줄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도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럼 직접 지배권이란 말이 뭐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요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물권이 있으면 어떻게 만족을 얻는 거냐면 요 물건을 직접 스스로 지배해서 뭘 얻는 거예요? 만족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권이라는 것은 스스로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는다는 말은 물권을 통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타인의 협력이나 이행은 뭐가요?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생겨요. 근데 채권은 안 그래요.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요.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요 채권이 있으면 만족이 생기나요? 아니죠. 우리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독일 속담에요. 풀어서 말하면 10만 원을 빌려주면 주인이 되지만 1억을 빌려주면 노예가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은 돈을 빌려주면 전화가지고 이거 줄 안 갚어? 막 이렇게 나가는데 큰 돈 빌려주면 기분 나빠 내가 술 한 잔 사줄까? 막 이렇게 오히려 뭐죠? 이게 뭐예요? 전세 역전이 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채권 자체가 만족을 주지를 않아요. 그냥 자다가도 어떻게 불뚝불뚝 일어나고 아이씨 그 같은 게 집에 갚을래나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채권은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줘야 이행을 해야 비로소 만족을 얻어요. 다시 말하면 지배권이 아니라는 말은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갑이 돈을 갚아야 타인이 이행을 해야 협력을 해야 비로소 만족이 생긴다는 의미에서 지배권이 아니다 간접 지배권이라고 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제는 내 물권을 왜 개념을 정확히 안 했는데 전세권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안 했어요. 그냥 가진 전제입니다. 전세권은 물권이고요.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전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고요.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아니 태풍 너무 심하고 아파트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전세권자인 저는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권이 물권이라는 말은 그 물권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는다는 말은 임대인으로부터 아니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협력을 못 받는 거예요. 따라서 전세권자는 고장난 것이 있으면 스스로 알아서 고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임차권이라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라는 말은 임차권 자체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협력을 해야 이행을 해야 비로소 만족을 얻는다는 얘기니까 임차권자는 임대인에게 보일러를 고쳐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게 조심할 게 뭐냐면 자 민법은요 사람 사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인 거는 시험에 안 내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상식적인 거 상식에 부합되는 내용이라면 공부 안 하신 분도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로서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문제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공부하신 분은 마치고 공부 안 하신 분은 뭘 해야 돼요? 틀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은 뭐냐면 전세권은 왠지 좋은 권리, 임차권은 왠지 뭐예요? 후진 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권과 임차권의 지위가 역전되는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죠? 자, 전세권은 물권이라는 말은 스스로 알아서 뭘 얻어야 돼요? 만족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고장난 것이 있다면 스스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세권자는 고쳐달라 요구할 수 없어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는 말은 임대인이 협력을 해야 이용을 해야 무엇을요? 만족을 얻는다는 얘기니까 고장난 것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고쳐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고 내가 수리했다면 수리비도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한번 대볼까요? 제가요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인데 이사를 가려고 딱 갔더니 아이고 이상한 놈이 살고 있어요 거기. 이랬을 때 집주인한테 전화가지고 아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이 사람 내보내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 없다요. 없다. 왜요? 스스로 만족을 얻어야 되니까.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에게는요 인도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지가 알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처음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파고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민법을 처음에 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험 보면 막 0점 25점 막 나오는 거예요. 왜요? 답 사이로 막 가는. 근데 임차권은 다르잖아요. 임차권은 만족을 얻으려면 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 협력. 그러니까 이사간 놈이 있으면 집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역전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물권은 뭐죠? 집집 지배권이고 스스로 알아서 만족을 얻어야 되고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고 간접지배권이기 때문에 타인의 협력이 있어야 비로소 만족을 얻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배타적 지배라고 나오는데 물권은 배타성이 있어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배타성이 없다 비배타성을 띠게 됩니다. 이건 간단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이미 소유권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을에게 중복해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물권이라는 권리는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종류의 물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배타성이라고 하고 이 배타성의 결과 하나의 건물에는 하나의 소유권만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일물 일권주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권은 배타성이 있는 권리므로 한 개의 물건에는 중복해서 똑같은 물권이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일물 일권주의라고 해요. 근데 채권은 안 그래요. 자, 우리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갑에 대해서 1억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병이 또다시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면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뭘 생겨요? 채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채권은 똑같은 객체에 똑같은 내용의 채권이 뭐 할 수 있어요?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있으니까 채권은 뭐가 없는 거죠? 배타성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중 하단에 절대권이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물권은요. 절대권이고요. 채권은 절대권이 아니다. 상대권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법률 용어 더럽게 어렵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뜻과 달라요. 우리가 절대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반드시 꼭 이런 의미로 쓰지만 법에서는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로 써요. 따라서 절대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또 상대라는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말이지만 법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특정된 사람이에요. 채권이 상대권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 있으면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채권은 그런가요? 아니죠.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 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요? 채권이 있다면 누구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 돼요? 갑한테. 병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잘못하면 뭐예요? 뒤지게 맞아요. 다시 말하면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상대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논리가 나옵니다. 따라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갑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거든요. 전세권은 뭐라고요? 물권이에요. 그죠? 전제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고 나서 갑이 요 땅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병이 새로운 요 토지 소유자가 되더니 을한테 가가지고 내 땅이니까 나가러 막 지랄거려요. 이랬을 때 을은 나는 전세권이 있으니까 못 나간다 짜샤 라고 버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물권이 대항력을 갖는 이유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물권이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이기 때문인 거예요? 절대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좀 바꿔보자고요. 자, 만약에 요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이라면 새로운 소유자인 병이 내 땅에서 나가라고 지랄거릴 때 나는 임차권이 있으니까 못 나간다 짜샤라고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임차권이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는 말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에요.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병한테 주장하면 뭐 한다고요? 빤 맞아요. 따라서 갑에게만 사실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문제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들어볼게요. 주택임차권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없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다면 다 알다시피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길날 뭘 갖게 돼요? 대항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주택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권리? 없는 권리인 거죠. 만약에 주택임차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대항력이 이미 있는 권리라면 왜 법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등록을 해야 비로소 대항력을 갖는다라는 법을 만들겠어요. 다시 말하면 주택임차권도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권리니까 권리 자체는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뭘 만드는 거예요? 특별법을 만드는 거죠. 그럼 법이 필요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임차권과 같은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임차권은 주택임차권이 뭐든 예외 없이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다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래야 이제 함정이 안 빠져요. 없으니까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이길 날 뭐가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왜요? 임차권과 같은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기 때문에 상대권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이제 중요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번 달부터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제 기억할 텐데 중요한 것도 뭐냐면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할 때 굳이 대의할 필요가 없어요.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대위해야 돼요. 자, 우리가 공부했던 거 복습해 볼게요. 자, 기억나실 거예요? 자,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예요? 채권자인데 우리 돈을 갚기 싫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을
을과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갑이 을에게 이전 능기를 해줬다. 이게 뭐죠? 통정의 표시죠. 그죠? 매매도 무효고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예요. 가짜니까.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병이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가져요. 왜냐하면 통정의 표시가 무효라도 병이 선이면 보호되거든요. 병이 악이에요. 보호되지 않죠? 그러면 이 갑은 병에게, 악이 병에게 이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병이 악이라면 이때 을을 대위해서 을을 통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직접인 거다. 왜냐하면 을의 등기가 무효고 병이 악이면 병의 등기도 무효예요. 그러면 병 등기도 무효고 을의 등기도 무효면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요.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을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병에게도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대위할 필요가 없이 바로바로 직접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자, 이때 채권자인 K도 이 병이 악이라면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때 K가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되나요? 아니면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그죠? 갑을 대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을이 갑에게 1억 빌려줬으면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 된다. 병한테 돈 달라는 뭐예요? 뒤지게 맞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K가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면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병한테 돈 달라고 하면 뭐 한다고요? 뒤지게 맞아요. 뒤지게 맞는다는 말도 중요해요. 그죠? 따라서 직접 지랄거리거나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고 이 채무자인 갑을 통해서 갑을 대위해서 뭐 하는 거죠? 말소해달라고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대위할 필요 없이 직접 하느냐 아니면 대위해서 행사해야 되느냐 문제는 문제를 틀리느냐 맞히느냐에 대한 갈림길에 딱 쓰게 되거든요. 판단 기준은 뭐예요? 물권이냐 채권이냐. 잘 모르겠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냐 채권이냐에 따라서 대위하는지 직접 하는지가 판가름이 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 3번 권리의 양도성.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강한 양도성이 있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니까 뭐죠? 약한 양도성이 있죠. 넘겨보시면 이제 대표제가 나면 풀어볼게요. 이제 대표제입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가 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물권은 모든 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절대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권리이므로 상대권이다. 맞죠? 2번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으나 채권은 사람의 행위를 청구함을 내용을 하는 것이므로 배타성이 없다. 맞죠? 3번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나. 이게 뭐죠? 대인권이라는 얘기죠.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재산권이다. 맞네요. 4번 물권은 법률 또는 간섭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창설할 수 없으나 채권은 그러하지 않다. 맞는데 바로 설명 드릴 거고요. 5번 물권은 임의 규정성이 강하나 채권은 강행법규성이 강하다. X에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좀 설명 드릴 거라네요. 자,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물권을 규율하는 법이 뭐냐면 물권법이에요. 채권을 규율하는 법이 채권법인데 우리는 채권법 전체가 시험범위가 아니라 채권법 중 1, 2부인 계약법만 시험범위거든요. 그래서 채권법을 규율하는 법은 뭐죠? 계약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물권법의 지배 이념은 물권법정주의입니다. 이것도 좀 이따 볼 건데 무슨 말이냐면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물권법정주의.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는 정할 수 없고요. 만약에 다른 방법 계약으로 법에 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한다면 무효예요. 따라서 이러한 물권법정주의 때문에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뭐가 되냐면 강행규정이 돼요. 이에 반해서 계약법의 지배이념은 계약자유원칙이요. 다시 말하면 계약은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계약자유원칙이죠. 그러면 이 계약법은 지킬 필요가 없는 임의규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계약법의 내용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규정이라면 법에 따라야 되는 거라면 자유가 없잖아요.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은 법을 위반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임의 규정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4번. 4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물권법정주의고.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뭐예요? 계약 자유원칙이니까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물권은 임민규적성이 강하나 채권은 강행법규성이 강하다. 앞뒤가 뒤바뀌어 있으니까 X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물권의 객체입니다. 자, 물권의 객체는 뭐죠? 물건이겠죠. 왜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뭐죠? 물권이니까. 그죠?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뭐죠? 물건이다. 해가지고 내용이 나옵니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것도 기출로서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데 모르면 또 이상해져요. 자, 물건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유체물.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형체했다는 얘기죠. 토지다, 건물이다, 책상이다, 걸상과 같은 눈에 보이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가 가능하다면 자연욕도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물건의 개념은 과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이게 뭐 때문이냐면 법은 사물을 분류할 때 사람과 물건 두 가지로 분류해요. 강아지는, 개는 물건이죠. 그죠? 고양이도 뭐죠? 물건인 거죠. 왜 그런 거냐면 법은 사물을 사람 아니면 싹 뭐라고 분류해요? 물건으로 분류해버리니까 요 강아지 개도 다 뭐예요?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길 가는 개를 발로 차서 죽였다 그러면 동물 학대를 떠나가지고 형법적으로 뭐냐면 손괴죄예요. 예, 물건을 뭐죠? 망가뜨린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분류 방식인 것이지 이거는 뭐예요? 과학적인 논리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아이, 말도 안 돼. 이러면 안 되겠죠?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분류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또 팔랜데. 자, 이렇게 자취방이 있어요. 자취방이. 자취방이 있는데 여기 벽입니다. 벽. 가운데 벽이 있고. 이 자취방에 갑도, 갑이 살고 있고 옆방에 을이 살고 있는데 햇빛이 이글이글 일렁대는 뜨거운 여름날에 뭐 섭씨 37도 막 이런 상태. 근데 이런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요. 자취방에다가 에어컨 설치하고 춥다고 잠바 입고 있고요. 갑은 부모가 잘못 만나가지고 빤스, 부채 살 돈도 없어가지고 빤스만 입고 허헉거리고 있어요. 근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인생이 역같아요. 그래가지고 뭔 짓을 했냐면 벽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뚫었더니 냉기가 어떻게 해요? 싱싱싱 새나와서 시원해졌어요. 어떤 생각이 아시겠죠? 자, 이건 무슨 죄입니까? 지금 갑이 을로부터 뭔가를 훔치고 있잖아요. 그죠? 뭘 훔치고 있어요? 냉기. 그죠? 냉기가 물건이면 절도겠죠. 그죠? 냉기가 물건이면. 근데 물건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결정해 주는 거예요? 민법에서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냉기 물건이 아니? 물건이면 아닙니까? 물건이다. 왜요?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잖아요. 자연력은 전기, 온기, 냉기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 냉기는 자연력인데
우리 에어컨을 키면 나오고 끄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오는 거니까 관리가 가능하고 뭐예요? 자연형인 거죠. 따라서 요 전기, 온기, 냉기도 뭐가 되는 거죠? 물건이고 따라서 가분으로부터 뭘 훔친 거죠? 물건을 훔친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왜 팔가 있어요, 이런 게.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자, 갑이 수박을 샀는데 너무 따뜻해요. 못 먹겠어요. 그래서 몰래 을의 집 들어가가지고 을의 냉장고에다가 수박을 3시간 동안 넣었다가 꺼내서 먹었더니 시원하더라. 이것도 결국 뭘 훔친 거예요? 냉기를 훔친 거잖아요. 이것도 뭐 절도. 왜요? 냉기도 뭐예요? 물건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이 물건이 둘로 나뉘어요.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뉩니다. 부동산은 뭐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동산은 뭐냐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에요. 그러면 요 전기, 온기, 냉기, 자연력도 물건이니까 부동산 아니면 뭐 해야 돼요? 동산이어야 되는데 뭐가 되는 거죠? 동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싹 뭐로 가죠? 동산으로 가는 거죠. 실제로 뭐 과학자한테 가가지고 냉기도 물건입니다. 동산입니다. 이딴 소리 하면 뭐죠? 과학자가 이런 미친놈 그러겠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뭐예요?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좀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아주 힘들어요. 자,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는 부동산이죠? 그죠? 건물이 있어요. 건물은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근데 건물이 부동산인 이유는 건물이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해놨지 건물이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따라서 건물이라 하더라도 토지에 정착되지 않았다면 부동산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경우는 시계철에 둘 수 있잖아요. 그럼 정착된 거 아니니까 그건 뭐예요? 동산으로 되는 거죠. 이 건물 앞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은 동산이겠어요? 부동산이겠어요? 부동산이겠죠? 왜요?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돼 있습니까? 담벼락이 있어요? 담벼락은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부동산이겠죠? 그죠?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돼 있습니까? 담벼락 밖에 이렇게 개울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개울을 지나기 위해서 다리를 만들었어요. 이게 주택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다리는 동산이겠어요? 부동산이겠어요? 부동산이겠죠. 왜요?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돼. 이렇게 해도 쉽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틀리면 환장하는 거죠. 다리를 건너더니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 수목, 동산인가요? 부동산인가요? 네,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돼 있기 때문에. 나무를 지났더니 배추밭이 있는데 배추밭에 배추가 막 자라고 있어요. 동산이겠어요? 부동산이겠어요?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자, 사과나무인데, 이게 나무가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어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예, 네,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어서. 자, 우리는 앞으로 민법책에 나오는 농작물은 다 뭐예요? 부동산인 거예요. 이 민법책에 나오는 농작물을 동산으로 생각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순간 완전 내용이 거지 같고 삼천포가 되는 거예요. 자, 사과나무의 사과, 미분리 과실도 안 딴 사과도 뭐인 거예요? 부동산인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그죠? 이것도 과실로, 미분리 과실을 안 딴 사과를 동산으로 생각하는 순간 내용이 완전히 뭐가 돼버려요? 삼천포가 돼버리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물론 요 배추밭의 배추를 뽑으면 뭐로 바뀌겠어요? 동산으로 바뀌겠죠. 근데 뽑았다는 말이 없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과나무의 사과도 따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 같은데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낙엽이 떨어질 때 우수에 젖은 눈빛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자식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바뀌고 있구나. 그죠? 나무에 붙어있는 나뭇잎은 뭐예요? 부동산인데 떨어지면 뭐로 바뀌는 거죠? 동산으로 바뀌게 되니까 조심하세요. 이걸 안 하면 나중에 가서 또 농작물은 동산이잖아요. 막 이렇게 저한테 막 항의하시는 분이 있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끝입니다.
규제 보시면은 의 나와 있고 특정 독립의 물건이어야 된다. 그래서 1번 물건이 뭐냐 해서 지금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고 하단에 보시면 현존해야 돼 없는 물건 안 되고 특정돼야 되고 우측에 보시면 독립한 물건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일물 일권주의 나오는데 이거 안 할 거예요. 왜 안 할 거냐면 이 일물 일권주의라는 것이 공시법 시간에는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그냥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좀 쉬었다가요. 223페이지로 가서 물권의 종류를 볼 겁니다. 좀 쉬었다가 223페이지 물권의 종류를 봅니다.